올해 생산량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재고가 많은 것 같고 그 재고가 예. 많은 상황에서 5월 달에 많이 만들어내면은 또 2분기가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럼 재고 물량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5월에는 생산량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인 건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예, 그죠. 예. 그게 뭐 어떤 최근에 매크로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상황과 경제 상황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글로벌 경기 뭐 불확실성,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스마트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5월 스마트폰 예. 생산량을 줄였습니까? 1200만 대 생산했는데 네. 1, 2, 3, 4월 동안 월 평균 2000만 대 그것보다 좀 적고 작년 5월보다 작년 5월에 1600만 대는 그것보다 또 적습니다. 작년 5월보다도 한 20% 정도 적은 예, 예. 건데 예. 2000만 대, 월 평균 2000만 대를 만들어야 합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을 최근에는 막 3억 대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네. 그 자체 생산이 2억 4천만 대, 그리고 중국 윙텍 화친이랑 생산하는 JDM 물량을 6천만 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 2억 4천만 대를 나누기 12하면 월 평균 2천만 대를 만들어야 연에 2억 4천만 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평균 2천만 대는 예. 만들어야 된다. 올해 생산량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1, 2, 3, 4월까지는 월 평균 2천만 대씩 만든 것 같습니다. 8천만 네. 대. 지난해와 비교해도 같은 기간에 같은 물량을 생산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재고가 많은 것 같고 그 재고가 예. 많은 상황에서 5월 달에 많이 만들어내면은 또 2분기가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럼 재고 물량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5월에는 생산량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인 건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예. 그죠. 예. 그게 뭐 어떤 최근에 매크로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상황과 경제 상황이라든지 예, 뭐 예.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글로벌 경기 뭐 불확실성,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분기 원래 좀 비수기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5월 대비로도 또 몇백만 대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도드라지게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한데 일단 5월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평균 2천만 대 맞추려면 이제 확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6월에는 그 2천만 대 다시 만들 계획인 것 같고 자체적으로 네. 네. 근데 7, 8, 9월 네. 3분기 석 달 동안은 또 월 평균 한 천만 대 중후반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결국에는 몇 백만 대씩 부족한 상황이 뭐 생산량 목표보다는 부족한 상황이 한 석 달 동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쨌든 연간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예. 연간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연초에 세워놨던 그런 예. 것 대비로는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지금 4분기가 남아있는데 네. 4분기에 만약에 2천만 대씩 한다 치더라도 연 전체로 보게 되면은 자체 생산하는 물량이 2억 1천만 대 정도 됩니다. 2억 2천만 대 정도. 그 삼성전자가 원래 생산량 목표가 애초 목표가 3억 3,400만 대였습니다. 올해? 예. 네. 당시 애초에는 JDM 물량이 5천만 대였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2억 8천만 대 정도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뭐 4분기 2천만 대씩 한다 치더라도 네. 2억 1천만 대, 2천만 대 가게 되면은 원래 계획보다 5천만 대, 6천만 대 이상 좀 줄어든 빠지는 거군요. 예, 물량은 그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나 했어요? 작년에는 자체 생산이 2억 3,888만 대, 2억 네. 3,900만 대였고 네. JDM 물량이 6천만 대 조금 넘어서서 전체적으로는 3억 대 정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2천만 대도 지금 못 지키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물량별로도 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품 군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우선 JDM 물량 뭐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JDM 물량을 원래 5천만 대였다가 7천만 대로 2천만 대 늘렸습니다. 그런 네.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 생산 물량 중에서는 그 플래그십 갤럭시 S 뭐 폴더블 이런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네. 나머지 중저가 모델 그 OLED 기준으로 본다면은 플렉시블 OLED는 그대로 가는 좀 비중이 좀 그 변화폭이 적을 것 같고 네. 대신 리지드 OLED 그리고 LCDI 그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물량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만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얼핏 예. 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들 이런 쪽은 지금 그쪽도 물량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샤오미, 오포, 비보 대표적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데 네. 샤오미가 2억 3천만 대에서 1억 6천만 대로 줄었고 네. 오포도 2억 2천만 대에서 1억 6천만 대로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고 네. 비보는 1억 3,500만 대에서 1억 1,500만 대 정도 네. 상대적으로 좀
변화폭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좀 미국의 A사 같습니다. 미국의 예. A사는 어때요? 애플도 올해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블룸버그가 얼마 전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애플이 올해 아이폰 생산량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억 2천만 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네. 당초 업계에서는 2억 4천만 대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억 2천만 대는 그 올 상반기에 나온 아이폰 SE 5G 모델, 그 LCD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천만 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게 되면은 1억 9천만 대가 여기서 LCD 모델 좀 일부 있을 것이고. 네. LCD 빼면은 OLED 아이폰은 1억 8천, 9천만 정도. 부품업계에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예, 당장 2분기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원래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예상보다 물량이 더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계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제목을 저희가 삼성전자로 뭐 출하량 기준 1등 기업이니까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제목으로 그걸 뽑았는데 업계 전반으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게 뭐 교체 수요를 자극할 만한 뭔가 동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일본에서 KDDI라든지 이런 곳에서 밀리미터파, 소위 말하는 진정한 그 5G 6GHz 이하 대역 말고, 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28GHz 이상 대역의 밀리미터파 웨이브에 대한 그 통신업계의 사실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그쪽은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일본은 지금 그쪽 투자도 해서 일부 메이저 캐리어들이 보조금도 많이 태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5G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일본에서는 꽤나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본발로 뉴스 나온 게 갤럭시 S22 같은 5G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스마트폰 수요가 주는 거 아닌가. 최근에 그 대만의 5월 말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미디어텍의 하반기 주문량이 AP 주문량이 미디어텍이 퀄컴 다음으로 가는 AP 회사인데 주문량이 30% 이상 줄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 나온 이후에 미디어텍 주가도 와장창 깨졌고 깨졌는데, 엊그저께 이제 미디어텍의 연례 뭐 주주 행사 뭐 이런 것들에서 나와서 CEO가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즉답은 하지 않고 향후 3년 동안의 회사 매출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성장률은 변함이 없다, 뭐 지금 당장 하반기 얘기하는데 3년간 엎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분야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아, 수요가 정말로 많이 급감했구나, 스마트폰 급감했구나라는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대기업 그 미국의 클라우드 투자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그 데이터 센터 회사들의 투자도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에 나온 뭐 DRAM 가격도 보면은 또 DRAM 가격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빠질 것 같은데 부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방 산업의 수요에 대해서 센싱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